밝은 미래님, 대장전망량이 유사함이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었나요? 네, 갑기경제, 도양생명이나 생명보험, 대장전망량이 C코드면 대장암으로 분류가 돼서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고요. D코드면 유사암에서 각각 최초 1회 안으로 보장이 가능해요. 근데 이 H생명 같은 경우는요, 대장전망량, C코드든 D코드든 일반암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은 어디가 됐죠? C코드든 D코드든 보장이 되는 데가 K사랑 H해상. 여기만 C코드든 D코드든 구별 없이 일반암에서 보장이 되고요. 생명보험은 오로지 H생명, 보람나비. 네, 여기 생명에서 업계 유일하게 C코드든 D코드든 일반암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오렌지건님, 유사암 4천만 원 돼요? 딩동대 됩니다. 우리가 8월달이 많이 아쉬웠어요. 한화생명 아시죠? 일반암 필요 없이 유사암만 단독으로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유사암 안에 유방암이나 양성 뇌종양이나 여성 특화대 유방암 그리고 갑기경제 대장전망내암 7가지가 의무 필요 없이 유사암에서 단독적으로 2천만 원 갱신형으로 20, 30대는 정말 만원 미만 8천원까지 30대, 40대 이상은 만원 초반으로 유사암 2천만 원 단독 가입이 가능한 시기대가 있었어요. 그 상품 정말 다시 나온다면 엄청 많이 팔릴 텐데 전설의 유사암 진단비였죠. 네, 지금은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유사암 4천만 원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12월 1일부터 4천만 원이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